한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합총서 빙어가기 시 181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씻고 또 씻어 담갔다 갔죠. 얼음같이 식힌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 6, 7일 후에 보면 위에 빡빡해도 가장자리로는 물이 도는데 이것을 헤치면 잣과 밥풀이 뜨면서 매우 달고 독한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술자루, 모시주머니, 항아리 쟁반 또는 항아리 뚜껑, 육기가 필요합니다.